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 한 시간을 하면은 자동으로 꺼진대요. 한 시간. 인스타가 잘못됐네. 네. 인스타.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안 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냥 수다나 떨자 했는데 말이 길어졌어요.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잘생기셔도 돼요? 어이구. 아유, 눈치 좀. 어휴, 우리 막내 왜 이렇게 잘생겼니? 강동구 원빈, 어이구. 형. 어? 저 위켄드로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위켄드. 아,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위. 아, 위가 정말 쓰라리네요. 캔. 캔디를 먹고 이 아픔을 잊어야 되겠어요. 더럽게 아프지만 우리 동훈이의 얼굴을 보니 하나도 안 아프네요. 아, 정말 감명 깊네요. 오, 와우. 미안합니다. 저 하나 던져주면 제가 삼행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로 갈게요. 월요일. 월요일로요? 그 네, 세로? 월요일로. 네, 삼행시. 아, 그러니까 월요일, 월요일. 아, 월요일 이렇게 3행씩 갈게요. 월요일이 아니라 월, 요, 일. 예, 가죠 뭐. 준비됐어요? 아, 준비는 계속 돼 있었죠. 자, 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요. 요를 개고 이불을 개고 일 일하러 가시는 여러분들. 저기요, 놀리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희는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시라 이런 거죠. 예, 파이팅 하시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삼행시 욕심을 내다가 여러분들에게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에이, 그럴 수 있죠. 미안하다. 아, 우리 동훈이 보고 싶네. 하나 또 던져줘요, 형. 또 하나 던져? 예. 손동훈 돼요, 손동훈? 손동훈은 사실 나오는 게 이제 좀 이제 뻔해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다른 거? 네. 그러면 뭐 할까? 하얀소 돼요? 하얀소? 하얀소요? 네. 왜냐면 올해가 그 하얀 소의 그 연도잖아. 하얀 소. 너무 어려운가요? 아, 얀이 좀 너무 어려운가? 넘어가죠, 형. 아무튼 뭐 형 오늘 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자네요? 네, 안 자고 있죠. 저도 아까 저기 다 봤는데 우리 동훈 씨도 또 뭐 어유 뭐 열일 하느라 또 네, 오늘 일 좀 했어요. 아, 저도 일 좀 하느라고 저 늦게 잤죠. 늦게 네네. 늦게 들어왔죠. 내일 몇 시에 일어나게요, 형? 내일 글쎄요, 뭐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또 운동하고 이제 또 저기 아파트 저기 분리수거 해야 돼가지고 분리수거 하고. 그쵸, 꼭 필요한 거죠.
예, 분리수거하고 또 운동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 동훈 씨가 오늘 했던 것도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네, 마무리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요. 예, 요거 한번 또 하셨네요. 이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얼굴 어떻게 만들어? 형이 위에 있어요? 제가 위에 있어요? 너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형은 이제 그 눈을 그쵸. 가리고, 그쵸. 그렇죠. 조금 더 올려야 될것 이렇게? 같아요. 예. 네. 너 눈이 가려졌는데? 조금 더 올려야 돼요, 형이. 어, 됐다. 이건 지금 약간 돼지코 느낌인데? 지금 내가 형이 거기서, 형이 잘안 보이니까. 나 가만히 있을게. 네가 맞춰봐. 이게 최선인데요? 이 합방이 이게 재밌네.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합방 재밌네, 이거. 월요일날 출근할 100분이 지금, 어이구. 이거 지금 6시인데. 6시인데 지금 다 저기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보시는 게 가능하시지 않을까?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출근하는데 떠 있어서 놀랬다고. 정말 우리 하이라이트를 찐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진짜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다. 요거 한번 또 퀴즈 맞춰볼게요. 넌센스인가? 예. 고양이가 고양이가 집에 집을 가면 고양이 캣 고우 투헬 뭐지? 뭐지? 캣냥냥저알것 같아요. 뭐예요? 고지전, 고지전. 그게 왜 고지전이야? 고양이 지옥에 가는 전. 고지전, 영화 있잖아요. 고양이가 지옥에 고지전 맞나? 아, 제목, 아, 헬로키티래요, 헬로키티. 왜지? 헬로 키티? 헬로, 헬로, 고투 헬로 할 때, 헬로. 헬로 키티. 아, 와. 좀 대단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 지금 그 저기 필터 걸어놨어요. 저는 안 걸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잘생기게 나와요. 형 지금 무슨 맥주를 마시니에요? 저는 우리 팬분이 보내주신 맥주를 수제 먹고 있습니다. 맥주? 수제 맥주. 오. 제주도에서 아. 계시는 팬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보내주신 저칼로리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네, 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혼술을 하고 있다가 우리 동훈이가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하길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안주 삼아서. 안주 삼아서 우리 동훈이 얼굴을 안주 삼아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주 뭐 먹어요, 형? 안주 안 먹어요. 살찔까 봐. 왜냐? 살찐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또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열심히 회사 가가지고 예, 3시간 혼자서 뛰고요. 한 3시간 또 운동해야죠, 또. 요런 뭐 퀴즈 형 재밌어요? 퀴즈? 퀴즈 재밌죠? 퀴즈 재밌어요? 퀴즈도 재밌고, 그냥 뭐, 동훈이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그럼 요거 이제
I heard the weekend song. Do you like him, 오빠? 나는 주말에 노래를 들었다. 너는 그를 좋아하니, 오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 너무 좋아하죠. 완전 팬이죠. Big fan. Big fan. Yes. I'm weekend big fan. 그러면 5일 쉴 수 있는 평일이 좋다. 이틀 쉴 수 있는 주말이 좋다. 아무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또 그 쉼에 있어서 약간 그 뭐랄까 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틀 쉬는 그 주말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냥 맨날 쉬면 그 쉬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는 그 쉼이 행복할 수 있죠. 맞네요, 진짜. 그렇죠. 요 질문 한번 또 가볼게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컨텐츠가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진행 잘한다. 오늘 제가 또 질문 이걸 꺼내는 법을 처음 깨달았어요.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밑에 보면은 댓글 달기 옆에 물음표라고 떠 있죠. 댓글 달기 옆에. 근데 이 물음표? 지금 라이브 방송의 호스트가 저라서 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나는 댓글 달기 옆에 무슨 저기 삼각 종이 비행기 있고 그 다음에 필터 있고 얼굴 필터 있고 그 카메라 바꾸는 거 있고 카메라 바꾸는 거 그거밖에 없어. 네, 이게 호스트가 저라서 이 질문이 저한테만 볼 수 있나 봐요. 그냥 동훈이 넣으면 돼. 자, 그래서 자, 오빠들 제 동생이 오늘 입대하는데 군대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나요? 자, 일단 우리 동훈이부터 대답을 해주시죠. 시간 어떻게 지나가냐? 그거를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시간이 안 가지도 빨리 가지도 안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되게 빨리 가는데 네. 확실히 그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정말 천천히 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한 가지 이제 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군필자로서의 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하이라이트는 전원 군필자죠. 네네. 네네. 뭐야? 저거. 씨. 저거를 입고 잔다고? 예, 네, 추워요. 아, 집이 추워요? 네, 춥네요, 오늘. 아니, 저는 집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반팔 입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고, 진짜. 네. 그러면은, 그 형 집이랑 제 집 가운데서 이제 자면 딱 되겠네요. 한 영동대교쯤에서.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저는 날짜를 이제 좀 안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 군돌이 어플 같은 거 괜히 다운받아가지고 보다 보면은 정말 시간 안 가요. 제가 그 딱 그 1, 2경을 보내고 딱 3경이 될 때 사실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3경이 되고 군돌이를 딱 봤는데 그제서야 50%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깔면 안 돼요. 예,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갑자기 영어. 군대 얘기하니까 다들 별로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What's the last movie you watched? 마지막으로 본 영화? 네. 나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군대에 있을 때본것 같은데. 나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그건데, 그냥 군대에서 이제 애들이랑 더 플랫폼? 더 플랫폼? 아니면 그 뭐지? 그 투명인간 돼가지고 막 그거 있는데? 투명 인간이 돼요? 인비저블맨. 인가? 맞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 나왔던 영화야. 저도 형이 더 플랫폼 얘기하고서 더 플랫폼 부대에서 봤어요. 그치, 재밌었지?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맞아요. 그거 괜찮아. 그거랑 더 룸인가? 뭐, 그것도 괜찮고. 더 룸도 재밌게 봤어요. 뭐, 인비저블맨 안 봤으면 인비저블맨도 재밌어. 저 그거 봤죠. 봤어? 예, 네, 다 봤죠. 잘했어. 기강 오빠 집이랑 동훈 오빠 집이랑 몇분 거리예요? 꽤나 멀죠. 차가 막히면 1시간? 그쵸. 차가 막히면 1시간이죠. 차가 안 막히면 한 25분? 그쵸. 지금 시간이면 25분? 딱 25분이고, 차가 막히면 사실 1시간이죠. 지금 가요, 제가? 서로 그냥 편하게 자는 게 낫죠. 그냥. 그쵸? 그게 맞죠. 저희 집이 강남이면서 좀먼 강남이라, 그쵸. 네, 좀. 이웃 사촌 될 뻔했잖아요, 저희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광이 형이 다 근처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렇게 라이브 연결하면서 그냥 밑집 올라가서 We want to build a snowman 했을 텐데. 똑똑똑똑똑. 그러니까. 아쉽네요. 근데 재밌다. 저희 또뭐 같이 살았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네. 곧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예고에 어느 정도 또 방송이 저희 그치, 그치. 둘이 보내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저희의 분량이 뭐 그렇게 많을지 안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열심히 촬영했고 또,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하면서도 너무 그냥 행복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약간 각방이 한 4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숙소 생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쵸. 들면서. 너무 좋죠. 제가 사실 이게 계속 이제 질문 같은 거 이제 이어서 가게 이제 질문을 또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답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동훈이가 호스트니까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예, 요것도 이제 질문에 계속 이어서 숙소 생활 그리운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답을 해 주시죠. 저는 사실 숙소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 숙소가 있었지만 그 숙소 중에서도 건대 숙소. 자양동. 예, 적당히 처음 숙소에는 그 저희 MTV 그 나갔을 때그 숙소 있잖아요. 그치. 데뷔 그 리얼리티 할 때. 그때는 정말 뭐 너무 사실
그 뭐 사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이었죠. 사양동. 그때 예 네,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 메이드 촬영할 때 나왔던 아이돌 어 그치? 진짜 아이돌 메이드가 사양동이니까 파닭 많이 먹고 짜파게티 많이 먹고 형 짜파게티 두 개씩 때릴 때잖아요. 어 그때 약간 근육 돼지 될 때 시절. 아이돌 메이드 맞아요. 아이돌 메이드 할 때 진짜 재밌는 거 많았죠.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때가 즐거웠지. 그게 한 8년, 7년 전 아닌가? 그게 한 2011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에서 11년 정도인데. 내가 보니까 요새, 그러니까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분들은 비스트라는 그룹이 있었는지도 모른대. 와. 진짜로. 따끔하게 알려줘야겠네. 와, 진짜.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스레 나이를 먹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계신 뭐 분들도 다 같이 큰 거죠. 그치. 다 같이 그냥 자연스레 나이를 먹고 그냥 자연스레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진짜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뭐 저희 지금 그 우리 사촌 형 조카 쌍둥이 걔네들이 2011년생이니까 걔네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희는 픽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군백기를 갖고 네. 아직 앨범을 안 냈으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앨범 내면은 뭐 저기 해야죠 재밌게. 그치. 아,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이 초딩 때부터 덕질했는데 벌써 23시고 뭐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이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팬분들 아이디 이렇게 보면은 뭐 본인이 이제 태어난 연도 같은 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동운 9일 이런 식으로 아이디 만드신 분들은 어머 이거 잠깐만 이 댓글 되게 놀랐는데 어떤 댓글이 그 아이돌 메이드 할 때 결혼 전이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9살이 되셨대요. 와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 암튼 그 하려던 얘기가 뭐 아이디 옆에 본인 태어난 연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통 지금 제가 슥 봤는데 94, 95 대충 이러세요. 사실 그분들도 20대 벌써 중반 넘어갈 때니까 거의 후반에 그치. 들어갈 때니까 그치 자연스레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지 뭐. 그쵸. 이게 참 좋아요. 그럼. 99년생들이라고 많이 또 얘기하시는데 사실 99년생 분들도 이제 몇 살이시지? 계산이 안 된다. 99, 8, 28 빼면 23살이신가? 아유, 그래도 다 성인이시니까. 야, 감사하네. 네,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재밌게, 열심히 재밌게. 그냥 뭐 다른 뭐 사실 결과물들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군대에 있으면서 생각 많이 든게 그냥 막 저희 공연하면서 막 실수하면서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런 재밌는 추억들 생각나고 뭐 팬분들이 이벤트 해준 거 생각나고 그런, 딱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는 걸 보면서, 그냥 되게, 과정이나 그런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진짜, 당연히 막 픽션으로 대상 받고, 이럴 때도 너무 뭐, 당연히 너무 행복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 콘서트 할 때, 우리 공연할 때가 사실 더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아휴. 얼른 코로나가 잡혀가지고 우리 팬분들이랑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봐주시는 1,500분에게 아, 너무 감사드리네, 정말, 진짜. 진짜 어떻게 내일 하루 진짜 너무 피곤하시겠다. 저희야 진짜 업종으로 따지면 프리랜서에 가까우니까 상관이 그치. 없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지금 새벽 6시가 넘었는데. 그니까. 그때 참 재밌었는데 첫 콘서트 할때 비행기 찢은 거 그치. 근데 비행기인지, 그때 딱 헬리콥터인지, 비행기인지, 뭐, 에어라인이었잖아요. 그첫 그치, 콘서트.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멋있다고들 또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야, 그게 너무 오래전이라, 참. 사실 저희가 이게 뒤에서 그 비행기를 보면은 그 찢어지는 그 장면부터 이거를 빠르게 걷어가시는 스태프분들이 다 보이니까 사실 저는 사실 와 이게 멋있다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하는 입장이랑 보시는 입장이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휴, 우리 팬분들이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게만 생각해 주니까 참 감사드리네. 그러니까요. 아, 왜 너무 참 이쁘 왜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지? 내가 이쁜가? 그럼 우리 DMPN이 이쁘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약간 형 이거 약간 영상 통화처럼 좀 진솔해지죠? 이게 재밌죠? 재밌다. 둘이 가차르게 들었네. 이게 소통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거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상 통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좋네. 야, 역시 인스타그램 참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만드신 딱 어플 같아. 좋아. 아, 인스타그램 정말 너무 재밌는 게참 많아요. 아유, 이웃사촌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치? 아, 그럼 뭐 왔다 갔다 그냥 문 따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냥. 그럼. 핸드폰 이거 라이브 딱 켜가지고, 아, 자, 오늘은 제가, 깜짝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러면서. 아, 진짜.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또 받으면서 또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마지막 아, 질문 또 좋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네. 기광형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순간은? 군 전역을 한 우리 모두가 모인 지금 이 순간부터가 하이라이트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도 너무 밝았지만, 그렇죠. 앞으로가 더 밝을 거다. 더 밝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가 더욱더 좋고 평안하고 즐겁고 무탈하고 또 행복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기광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다. 네. 앞으로다. 좋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우리 막내랑 또 막내까지 다 전역해가지고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함께하고 네. 얼마나 좋아. 그쵸. 이런 소소한 게 참 그리웠죠. 그냥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저는 서로 사실 깨 있는지도 모르는 시간에 그럼 그냥 이렇게 켜가지고 그치. 그냥 수다 떨고 그치 옛날이랑은 다르게 옛날이라면은 그냥 우리도 그냥 자고 막 그쵸. 이런 걸 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도 이제 나이도 먹고 조금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변한 것들이 되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얼굴 합치기 했잖아요. 네네. 이제 하트 합치기 하면서 저희 이만 인사드릴게요. 형은 하트, 이제 이렇게 하트. V를 들어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너무 가까워요, 형. 아, 나도 가깝네. 하트인가요? 이거 하트 아니잖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닌데? 각자 하트 하면서 빨리 할게요. 자, 이건 아닙니다. 자, 솔로타 없는데? 질문창 계속 있다고 하시네? 암튼 굿나잇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광이 형. 동리도 잘 자고 라이트 여러분들 월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합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동리 잘 자. 사랑둥이 잘 자. 잘 자요. 사랑하는 기광이 형. 사기광이 형. 뿅.